인간에게 세 분의 기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누구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다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단명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공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단명한다 소리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단명한다라는 것은 네가 단명할 수 있다 요 소리입니다. 단명하는 게 아니고 단명할 수 있다. 요런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내가 삶이 남하고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게 단명하려고 하는 게 한번 때 이래 보고 어떤 기회가 생겨갖고 넘어가는 수가 있고 요런 식으로 어떤 때마다 넘어가는 찰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은 세 번의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 어떤 기회? 네가 단명할 수 있는 기회도 세 번이 있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의 기회는 항상 오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어릴 때부터 자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너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단명을 하는 것은 남한테 이렇게 교과서로 인생을 살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처럼 살면 이렇게 된단다. 희생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럼 희생을 하고 가면 어떻게 되냐? 다음 윤회를 다시 합니다. 근데 희생을 안 하고 계속 이어간다. 이것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찾아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명 안 합니다. 단명이 할 수 있었을지라도 이거는 대명으로 넘어간다. 세상에 별 볼 일 없이 살고 갈 것 같으면 이 사람은 희생을 시키면서 네 인생을 살게 해요. 이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윤회를 합니다. 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뜻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희생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 갖고도 단명을 가지는 게 세 분의 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클 수 있는 기회도 세 번이 있다. 요래도 이야기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세 번을 준다. 요런 것도 세 번 있고 세 번 주는 것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삼재들이 오는 거예요. 삼재는 너를 다시 본다. 왜? 지금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어서 네가 이때 공부를 잘하게 되면 네 생명도 이어준다. 네가 이때 공부를 만일에 안 하면 이거로 네 인생이 끝난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발복하는 좋은 이렇게 그 운이 오는 것도 세 번의 운을 줍니다. 이렇게 세 번의 운을 주는데 한 번의 운은 처음에 오는 운은 네가 노력을 안 해도 줍니다. 처음에 오는 운은 노력을 안 해도 첫 운은 온다 이 말이죠. 운이 오는 것들 중에서 많은 인연들이 나를 돕는 운이 올 수 있고 무언가를 시작을 하니까 그런 걸 이루어주는 운이 올 수도 있고 첫 운은 항상 네가 원하지 않아도 온다. 그러나 첫 운을 줬는데 네가 가충기 없이 운을 받았다면 그거는 분명히 거듭한다. 분명히 거듭한다. 100%입니다. 거듭하고 나서 넌 두 번째 운을 기다려야 된다. 이 두 번째 운은 어떻게 주냐? 네가 노력에 하에서 얻는다. 이래 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 얻는다.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공부를 시키니까 공부를 해갖고 성장을 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해줘요. 이건 첫 운입니다. 뒷바라지를 이렇게 해주니까 공부를 참 이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 줄 알았더니 잘 못 했으니까
뒷바라지를 해줘서 딜을 이래 받쳐줘갖고 사업을 하게 해줘서 이렇게 해줬더니 이게 아나무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돈 좀 번다고 아가 금방 지고 이 하는 행시가 영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내가 주는 이러한 혜택을 걷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왜 걷었을까요? 이래갖고는 버릇이 나빠져서 안 되겠다. 이래서 걷은 거기 때문에 걷어왔던 거는 부모님한테 다시 받으려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운을 얻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안 줘요. 네가 노력하는 걸 봐가면서 준다 이 말이죠. 거든 거를 하느님은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부모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응? 이게 거뒀던 거는 네가 노력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주든지 말든지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일에 노력을 하는 걸 보고 주더라도 노력을 열심히 하니까 줘도 한몫이 안 줍니다. 세 번 갈라서 줍니다. 노력을 좀 하니까 30% 딱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30%를 보고는 오 이제 좀 개안네 이놈이 이러니까 또 30% 줘요. 처음에는 한꺼번에 다 줬는데 두 번째 거든 거를 줄 때는 절대 네가 아무리 잘해도 한꺼번에 안 줍니다. 30% 주고 또 잘하니까 30% 주고 그 다음 보니까 오 잘하니까 100% 다 줍니다. 그리고 또 봐요. 줬는데도 이놈이 이 날뛰지 않고 잘 하거든요. 그때는 내가 가진 거 다 줘보고 대운이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운이라는 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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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산자를 그리가 오는 거예요. 세 번의 운이 오는데 처음에는 작게 주고 여기서 잘 운용하면 그 다음에 크게 준다. 여기서 이렇게 잘못하면 나중에 주는 운은 조금 준다. 그쵸? 만일에 내가 여기서 조금 줬는데 네가 운용을 잘하잖아요. 안 내려갑니다. 여기서 일로 바로 갚으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운이 다예요. 잘하잖아요 보니까. 그러면 안 걷고 여기로 바로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여기가 한없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내가 운을 바꾸는 거죠. 노력을 해서. 매산자를 안 그린다 이 말이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안 하고 바로 쭉쭉 이렇게 올라가. 그게 세 분의 운이라는 겁니다. 실패를 해도 세 분은 기회를 준다. 요거예요.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세 분 기회 안 줍니다. 한 번밖에. 계속 올라가는데 뭔 세 번을 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공부를 바르게 하고 사회를 바르게 커나가면 너는 절대 굴복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